이번에 제 5장 수업을 진행을 이제 할 차례가 왔습니다. 5장은 알지브라이크 익스프레션의 오퍼레이션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의 연속입니다. 총 보자 몇 개냐? 9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재밌는 것들이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지브라이크 익스프레션의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그죠? 일단 우리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정의를 했었죠. 텀은 뭔가요? 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다 텀이에요. 하나하나가 있는데,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숫자나 variable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나 빼기가 집요보기 하나도 없잖아요. 딱 곱하기 아니면은 이건 분수는 나누기죠. 그렇죠? 곱하기와 나누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어떤 숫자나 혹은 변수, 이건 숫자고 이건 변수고, 그리고 숫자와 변수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더하기와 빼기는 없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더하기와 빼기가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텀이 두 개가 있는 것을 이제 바이노미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 개가 있으면 트라이노미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라이크 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라이크 텀이라고, 시밀러 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녀석들이에요. 어떤 걸까요? 그렇죠. 변수의 형태와 같은 겁니다.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죠. 변수의 베이스와 익스포넌트가 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달라도 라이크 텀이나 시밀러 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unlike 텀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베이스는 같지만은 익스포넌트가 다르죠. 따라서 이건 like 텀이 아닙니다. unlike 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텀, 같은 like 텀들을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 할 때는 이렇게 distributive property of multiplication over addition or subtraction 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공통분모를 찾아서, x가 공통요소잖아요. 공통요소를 찾아서 나머지를 이렇게 묶어주고, 요것들을 따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이 연결했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like term인 경우에만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여기 example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니까 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 이 부분만 보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걸 like term은 이게 like term이 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like term이 되는데, 그럼 a plus b라고 해서 지금 두 개의 term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term이 있는 like term입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 그죠? 그러니까 굳이 term이 like term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하나의 term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numerical이나 심볼이나 혹은 뉴메리컬과 심볼의 결합이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걸 뽑아서 이렇게 서로 묶어줄 수가 있죠. 이게 distributive property입니다. 예를 들어서 isosceles triangle은 두 사이드가 같죠. 길이가 두 사이드의 길이 같은데, 만약에 세 번째 사이드,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은 두 변 외에 나머지 하나의 변이죠. 그 변의 거기에 길이를 n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는 건데, 이 문장을 좀 볼까요? 이 문장을 보니까 two equal side의 isosceles triangle, 그러니까 이등변을 말합니다. 이등변 각각은 세 번째 변의 길이의 두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전체 이 트라이앵글의 전체 둘레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죠? 페리메터는 밑에 밑변은 n이고 나머지 두 개의 등변, 그죠? 두 개의 equal length of side니까 요거는 2n 해서 이렇게 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보니까 같은 요소가 되는 것이 n이잖아요. 그래 n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를 해체 모여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n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distributive property가 됩니다. 위에 언급되어 있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Multiplication of addition or subtraction에 있어서 distributive property. 이건 하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이미 판명된 진리입니다. 뭐냐니까 이걸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녀석을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더하기와 곱하기 사이의 어떤 불변의 진리, 불변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거 프로퍼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노미얼과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모노미얼은 그냥 베리어블이 하나인 거죠. 하나의 베리어블, 하나의 텀입니다. 베리어블이 하나라기보다는 텀이 하나의 텀인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텀이잖아요. 하나의 텀, 하나의 텀, 하나의 텀인데 분모가 심벌인 경우에는 모노미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다시 또 언급을 합니다. 이유로 설명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을 모노미얼이라고 그러고, 폴리노미얼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둘 이상, 텀이 둘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폴리노미얼인데, 그 중에서 특히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렇죠?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바이노미얼이라고. 바이는 둘이란 뜻이죠. 그죠? 세 개로 된 게 있는 것, 세 개로 된 있는 것은 트라이노미얼 혹은 트리노미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라이는 셋이란 뜻이죠. 그리고 폴리노미얼은 또한 이렇게 요것을 다 원래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더하기인데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는 같은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폴리노미얼을 적을 때는 이것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x 큐브가 있잖아요. 여기 x 큐브가 있죠. 따라서 x 큐브끼리는 합쳐줘야 되겠죠. like terms.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descending order과 ascending order이 있는데, 높은 exponent가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내려가면서 적어주는 것, 왼쪽에서부터 이걸 descending order, 반대의 경우가 ascending order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y가 전혀 없고 y의 1성, y의 2성 이렇게 되죠. 이걸 심플리파이 한다는 것은 비슷한 턴들끼리, 그러니까 like 턴들끼리 묶어주는 거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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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주고 얘랑 얘랑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것은 distributive property. 그리고 자, 이것을 이제 sum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합계를 구해봐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슷한 텀들끼리 뭉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괄호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더하기에서. 더하기에서 괄호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을 associative proper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순서를 이 두 개를 바꿔줘요. 순서를 바꿔주는 것을 commutative propert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나 곱하기에만 이게 가능하지 빼기나 나누기에는 이렇게 안 됩니다. 빼기나 나누기는 commutative property가 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associative property에서 가로 위치를 바꿔줬죠. 그래서 여기서 distributive property를 이용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묶어내는 거죠. like term이니까. 그죠? 이걸 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까지 같은 것끼리 대주고 같은 것끼리 대주고. 그죠? 자, 심플리파이를 해봐라. 간단하게 표현해봐라 이 말이죠. 첫 번째 해야 될건 어떻게 되나요? 순서를 서로 바꿔줘야 되겠죠? commutative property. 그런 다음에 요 녀석과 같은 것끼리 묶어주죠. associative property. 그런 다음에 계산해주죠. combine 해주는 like term 해주는 거고, 다음에 다시 또 가로를 위치로 바꿔주죠. 바꿔준 다음에 또 combine like term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죠. 쭉 해가지고 일단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것은 플러스로 다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플러스 이렇게 하고 요 마이너스도 그렇게 하면은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어떻게 되나요? 얘가 마이너스로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like term들끼리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엑서사이즈입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